두 번째는 거짓말하면서 살자. 가령 부장님이 느닷없이 이제 오늘 저 우리 회식 한번 어때? 이런 이름이 나요. 이렇게 그럴 때 요즘 그런 일 없지만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말 좀 해. 거짓말. 저는 이걸 이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2016년도에 치매가 왔어요.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통하면 치매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니까 미치겠네. 제가 가출돼서 2박 3일 동해안으로 도망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걷다가 왔어요. 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치매는 어떻게 감병을 해야 되지? 그랬더니 국내 사이트들은 다 봤어요. 유튜브 다 봤어. 치매로 검색해서 다 보고. 외국의 디멘시아, 넘나갔다 이거 디멘시아. 그걸 검색해서 보는데 치유적 거짓말. 그리고 최근에 영상이 나왔어. 네 편 치유적 거짓말. 여기 실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표정 예상 없지 않죠? 이분이 바로 누구야? 치매 환자 어머니가. 네. 집에 가야 될 때다. 자기 집인데. Not again. 아버님 짜증냅니다. 또냐 또? Mom, this is your home. No, I want to go to my home. Nana,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ou. See, it's your conch. Yeah. No, 이때 딸내미가 나섭니다. 기회다. 뭐할 기회? 치유적 거짓말을 할 기회. I can take you home. It's getting late. 네, 점점 늦어지고 있네. 집에 다녀올게요.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Probably time.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jacket and my keys. Yeah, let's get out of here. I'll get jackets.
그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는데 식당에서 이런 화제는 피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정치 얘기 또 종교 얘기. 근데 정치 얘기를 이분이 자꾸 해 앞에 앉아서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지? 그 매너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 실제로. 그럴 때는 어떡하냐. 저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 거야. 잠깐만요. 그러고 나가야지. 그렇죠. 전화 받아. 혼자 말해. 그래서 그 눈치 봐.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그럼 계속 지칠 때까지 있는 거야. 그래. 이러면 어떠냐고. 그걸 그 앞에서 굳이. 서로에게 득이 안 되잖아. 참 멋진 치유적 거짓말. 두 가지. 근데 좀 더 심화되는 내용은 교직사 갈등 해결 가령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이 그 사립에서 좀 그 성향이 다른 말로 여기 양정여중 사정은 모르지만 다른 학교는 그 나이 좀 드시면서 옛날 고생한 거 생각하고 니네들도 나처럼 해야지 나만 고생하냐 자꾸 이러시는데 그거는 영원히 다 죽는 스토리잖아요. 군대에서 나도 맞았으니 너도 맞아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 스토리잖아. 얘는 좀, 근데 일이라는 게 옛날보다 줄어들진 않아. 지금 또 무슨 법이야? 무슨 법만 생기면 학교에다 얹어놔가지고, 우리나라 참제는 규정대로 하면 지금의 3배는 돼야 된다. 지금 제가 오늘 생각한 게 어울림 프로그램 참 좋은데, 2022 교육과정에 다 넣으셔. 더 이상 어울리는 얘기 꺼내지 마. 선생님들 머리 복잡해서. 이런 것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는 교직원. 취직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만만히 보는 거지. 저는 일을 많이 줘가지고 아프다 그랬어. 그쵸, 이제, 그때 진단서만 있으면 돼. 진단서, 한의원 가면 좀 넉넉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이제, 자율연수 휴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1년 쉬는 거. 1년 쉬는 건데, 자율연수 휴직이 무급이라는 단점이 있죠. 예, 근데 거기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 질병 휴직. 육아휴직 했다가 애 놔두고 외국 갔다 오면 감사에 걸려. 근데 자율연수 휴직은 크게 없어요. 그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실 때 쓰세요. 지칠 때. 근데 봄에 홍콩을 갔더니 정말 봄, 가을에 여행을 가야 되더라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운하죠. 너나 다르잖아. 나는 더워서 못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다만 이제 자율연수 휴직을 하고 나니까 단점이 계속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할 수 없이 그만뒀잖아. 근데 외벌이 하는 남자 선생님들한테 정말 그 좀 못할 일이죠. 혼자 버는데 어떻게 쉬어. 죄송합니다.